오셨나 보다. 안녕하세요. 봄이야. 오셨군요. 시작하는 네. 피디님 나오고 있어요. 피곤하신가 봐요. 목도 다 쉬시고. 인터뷰 하시는 거예요? 네. 커피 드실 거죠? 아,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커피 드실래요? 네, 커피 두 잔. 아. 일부러 촬영을 늦으셨는데.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엄청 타셨네요. 예. 네. 지킷입니다. 네? 지킷. 촬영 중입니다. 네. 안녕. 아, 어제 강원도에서 찍고 바로 오신 거라면서요? 예. 네. 아. 안 힘드세요? 이렇게 인터뷰를 맨날 하기만 하다가. 예. 인터뷰를 당하니까. 예. 좀 이상한 기분. 그. 출연자들의 마음을 아시겠죠? 얼마나 어색한지요. 이 정도면 이틀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방금 했던 거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유튜브를 한다는 건 제일 자연스럽게 발휘하는 방법은 우리가 들어오는데 방금 했던 것처럼 네. 이렇게 와서 만나면 그게 될 것 같아. 뭐 하시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면 될 것 같고. 그 슬기로운 여름 생활이니까 실제로 두면서 여름에 뭐 좀 시원하게 나기 위해서 하는 것도 혹시 있을까요? 저쪽에 느티나무 그 바람이 보수. 계속 부는데 건너편에 저수지 아니면 이제 저 계곡이죠 백제로드 거 거기 거리가 오토에서 한 30분 안 걸려 꽤 가는 거예요. 보검이 밥 줬어? 보검이 어딨어? 보검이까지는 아닌데? 아침이라 그래야 돼. 얼마나 중요한데. 아침이면 저렇게 두시면 됐으면 돼. 뭐야? 왜 그래? 머리가 눌렸다, 지금. 얼굴 한번 비추시는 거 너무 꼬장꼬장하게 나오네. 얼굴을 다 이걸로 안 가려지시나요? 아, 제가 편집할 거라 제가 꽃사실 넣을 거거든요. 아, 우리 좀 아니, 저희 거에는 그럼 그냥 나올 텐데요. 그럼 저희 들어가 있을까요 지금? 네네 들어가 계시면 아까 만났던 거 똑같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 오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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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셨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BS 한국게임 왔습니다. 네 아유 일찍 오셨네요. 네. 아이고 오시느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건 뭐예요? 아 이거 저희 이제 인터넷에 저희 사는 모습 이렇게 올리고 있거든요. 네. 피디님도 나오실 거예요. 네. 제가 출연을 해요? 네. 세수 좀 하고 오시지 그러셨어요. 아, 세수하고 아, 하신 거구나.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네. 제가 이제 질문 좀 해도 될까요? 네. 하셔도 돼요.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아, 제가 찍히는 건 처음이라서. 이거 어디에 쓰인다고요? 저희 인터넷에 이제 여기 귀촌해서 왔을 때부터 계속 이제 저희 사는 모습을 찍어서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네, 그래서 지금 열심히 또 찍고 있습니다. 아, 오늘 것도 저기 방송에 나가요? 당연하죠. 네. 또 귀촌의 한 부분이니까요. 네.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EBS 한국게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네. 네, 그거 꼭 네. 넣어드리겠습니다. 이거 감독님 이거 찍히는 거 하나만 이렇게 찍어주시고 왔어요. 나만 되게 뻘쭘하게 서 있겠구나. 이 얘기하셔도 괜찮아요. 아, 식사는 하고 오셨나요? 네, 아침밥 간단하게 먹고 왔습니다. 아, 저희가 했어요? 아침밥을 준비해놨는데 드시고 오셨군요. 제 질문은 들리지 않는 거죠, 지금? 네. 제 질문에만 먼저 대답을 하세요. 그 나중에 네. 따로 따드릴게요. 아, 네. 네, 네, 계속 물리니까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자, 그러면 한국기행은 어떤 프로그램인지 잠시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는 여행기행 프로그램이고요. 올해로 아마 9년차, 10년차가 진행이 되고 있는 역사가 있는 프로그램이네요. EBS의 나름 시그니처 프로그램이라고 잡아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EBS가 다 교육방송만 하는 줄 알고 익히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네. 교양 다큐멘터리 업적을 이루어서 다큐프라임 계세요. 오셨다.
안녕하세요. 이비의 쌍국갱이 했습니다. 일찍 오셨네. 네. 아이고,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건 뭐예요? 아, 이거 저희 이제 인터넷에 저희 사는 모습 이렇게 올리고 있거든요. 피디님도 나오실 거예요. 제가 출연을 해요. 네. 세수 좀 하고 오시지 그러셨어요. 세수하고 아, 하신 거구나. 이거 어디에 쓰인다고요? 저희 인터넷에 이제 여기 귀촌해서 왔을 때부터 계속 이제 저희 사는 모습을 찍어서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네, 그래서 지금 열심히 또 찍고 있습니다. 아, 오늘 것도 저기 방송에 나가요? 당연하죠. 네. 그러면 한국기행은 어떤 프로그램? 카메라 킨 김에 뭐 어쨌든 두 분서 부처님께 찍을 때는 두 분서 하시잖아요. 맞아요. 네. 그 살짝만 여기서 좀 팟 찍어주시는 거 제가 시켰으면 할게요. 이거 선인장 진짜 이장님한테 어, 맞다, 맞다, 빨리 맞다, 맞다, 맞다. 신어야 돼. 사장님한테 얻어온 거 선인장 이거 심어야 돼. 어, 빨리. 야, 그거 말랐겠다. 빨리 어? 심어야겠다. 꽃도 막 있어 지금. 이거 그냥 꽂으라고 하셨지. 이렇게 꽂아. 더 타야겠지. 어, 여기 꽃 달려 있는가 봐. 저희 뭐 남야는 좋고 안 남야 말고. 이게 선인장이 아니고 뭐라고 그러셨더라? 뭔 뭐였지? 아, 백년초. 아, 백년초. 뭔지도 모르고 심으신 거예요? 네. 저희 뭐 나면은 좋고 안 나면 말고. 말고. 오, 너무 예쁘다. 어, 꽃 진짜 예쁘다. 어. 꽃이 아직도 싱싱하네. 아이 그. 오, 대박. 봐봐. 오, 가시 엄청 많아. 봐, 가시. 아. 아이 그 벗어 벗어 벗어.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와, 근데 꽃 너무 예쁘다. 됐다! 끝! 다음은요? 다음, 뭐, 그, 반일 하실 거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잡초. 여기 잡초 할 거지? 아니, 근데 꾸지뽕 남았어? 꾸지뽕이 안 남았으면 할 필요가 없잖아. 새가 다 따먹었나 봐. 아! 뭐야, 여기 두 개밖에 없잖아. 귀촌한 지 2년이나 됐지만 어리바리한 초보 농부를 새들도 알아본 것 같은데요. 네, 이거는 관리가 되고 있는 나무가 아닌 것 같아요. 뭐, 나무야 뭐 관리해서 키우는 게 아니죠. 자기가 스스로 자라는 거죠. 아, 그런 거죠? 네. 아이, 올해도 저거는 뭐야? 저거 달린 거 아니야? 저기랑 여기 밑에밖에 안 남았네. 빨리 복숭아부터 어떻게 해야겠다, 그럼. 어, 복숭아는 살리자. 테이프 챙겨야지, 테이프. 아, 아이. 에이, 다시. 내가 챙겨놓을게. 왜 다시야? 테이프를 갖고 지금 저희가 엔진한 게 아니라 이쪽이 엔진한 거야. 네. 자. 가자. 근데 복숭아도 새가 먹나? 가자. 봄이야, 이리 와. 멀리 나가지 마. 우와, 많이 자랐네. 우와. 야, 얘 봐. 얘 못 보던 애인데? 우와. 이거는 사수해야 돼. 오. 이거는 절대 못 줘. 뺏길 수 없어. 이건 아무도 못 줘. 어떻게? 나무를 담아버려? 내가 해볼게. 응. 내가 하는 걸 봤어. 봤어? 이게 막 얼키설키 그냥 막 감더라고. 응. 펄럭이게 나야겠지? 그래야 반짝반짝거리겠지? 그쪽을 잘해야 돼. 열매 있는 쪽을. 응. 이거는 좀. 원래 이렇게 해. 비록 꼬집뽕 열매는 빼앗겼어도 복숭아만큼은 반드시 사수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제가 봐도 무서울 정도로 해야지 새들이 안 오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약간 무당집 나무 같잖아요. 전 보러 오면 어떡하지? 와. 야, 건들지 마, 괜히.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이거 우리 새 때문에 테이프 감는데 이렇게 그냥 감아도 돼요? 왜 주지 않아, 그거? 전에 예뻐했다고. 양반들이 사진 잘까요? 네.
나 이쁘지도 않는 거 찍지 마. 착했다. 이거 풀어내 이거. 아 왜요? 이쁜데? 풀리는 게 이쁜데. 응. 아 이뻐. 이거 망초꽃 엄청 이쁘지 않아요? 어 너무 이쁜데. 잡초조차 예쁘다 하는 철부지 농부. 이 풀이 좋아? 네, 풀 좋죠. 아이고, 다 먹는 건데. 한심해. 보니까 어머니 근데 농촌 일은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 않아요? 아이 그 열심히. 네,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약간 좀 깝깝한 것도 있고 그러네. 안 그래요 언니? 나하고는 조금 안 맞은 게 있어. 거의 잘하죠. 거의 다 돼요. 조금 안 맞은 거 뭐냐면 뭐 이런 거 쓸데없는 거 뭐하래요. 밭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저기 무엇을 해야지 먹을 거를. 풀이 많은 게 여기 밭. 풀이 없는 걸 할머니 밭. 아 지금 여기가 밭이에요? 여기 풀 네. 있는 곳이? 네. 할머니 밭이랑 저희 밭이랑 네. 구분 지으려고 잡초를 일부러 놔두고 있어요. 왜 놔둬? 남들이 쓴 거야. 네, 아니 할머니 밭이랑 너무 구분이 안 될까 봐. 아이고 참나. 저희가 할머니 밭에 막 심을 수도 있잖아요. 구분이 안 돼갖고. 평생 흙을 일구며 살아온 할머니로서는 잡초 무성한 밭이 이해되지 않을 뿐더러 기가 찰 노릇이지요. 와, 겉에 털이 송송 나 있다. 네 개인데? 응. 근데 더 안 크나 봐. 계속 이 상태야. 계속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런 거 아니죠? 새가 따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무를 더 키우는 게 중요해. 복숭아는 사수했다. 응. 어? 큰일을 좀 쳤다 가자. 아우 힘들어. 여기 딱 끊어져야 좋지. 응. 잘 만들어놨어. 아 좋네. 튼튼하네. 네. 아직도 소꿉장난하듯 삽니다. 반지해줄게. 저쪽 손에. 꽃반지. 딱. 딱. 오. 되게 예쁘네. 아 예쁘다. 큰 꽃을 하니까 더 예쁘네. 처음부터 이렇게 좋은 거 해주면 안 돼. 버릇 나빠져. 이런 걸로 시작해서 이제 행복해. 칠순 때 다이아 해줄게. 칠순 때 다이아. 진짜? 50 됐을 때 큐빅하고 순차적으로 가자. 때로는 철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들풀 하나로도 행복해지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쌀을 뭘 밥은 일단 있으니까 김치찌개 리 마늘 쪽 멸치 이거 없을 거 아니야? 야, 이거 죽순 장아찌 저희가 담근 오이 장아찌 옆집에서 주신 거. 참외가 과일이 아닌가? 채소야. 채소인가? 응. 과일 아니야. 채소예요. 그래? 나 토마토 맛이었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그걸로 한번 논쟁했었지. 응. 맞아. 파인애플이 너 과일이라고. 응. 파인애플도 채소였어. 그래요? 네. 땅으로 올라오잖아. 선장처럼. 토마토 채소는 난 몰랐네. 토마토만 채소인 줄 알았어. 저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우리 여행 가면 외국 가면요 양키 언니들이 좋아해서 살다니 그래요? 2년 전에 라오스를 갔는데 언니들이 술을 얼마 먹여가지고 계속 술 사줘 이틀 동안 병 나가지고 병 나가 네팔도 가셨겠네요 네? 네팔은 안 가봤어요 네팔 가면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아 진짜? 네팔 이런 데 가면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막 풀. 진짜 좋은 거야. 아무튼 가서 몇 백만 원 하는. 정말 선주들은
쪼리식대. 맞아요. 포토북이 다. 셔츠 입고 있던데. 지금 막 이만한 거 메고 막 쓰레기만큼. 왜 그러죠? 우리가 끝나. 타령 끝나고 그러면 굉장히 좋아요, 신발을. 좋은 거 다 중요하게 팔뷰. 팔아. 아, 나 네팔 가보고 싶다. 자, 자, 일하시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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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입시다. 우리가 출연자니까. 노련한 농부가 되려면 아직 멀었지만 여름 나기만큼은 고수라는 준영 씨. 반일할 때와는 사뭇 다르게 진지합니다. 됐다. 아, 됐다. 됐다, 됐다, 됐다. 튼튼하게 됐네. 또 대나무로도 작품이 하나 나왔구만. 됐어, 됐어. 가자. 자. 응. 야, 오, 차갑다. 오, 오, 손, 손, 손. 응. 어우, 수박까지. 오, 야, 놓칠 것 같아. 이걸 트렁크에 실어야 되나? 아, 아니, 뒷좌석에 실을게요. 트렁크가. 장비가 실어야 되고. 감독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촬영 잘해야 돼. 어. 알겠어. 출발할게요. 더위가 한창일 땐 태양을 피하는 게 상책이죠. 슬기로운 여름 생활을 위해 계곡으로 향합니다. 아, 셀카 한번 찍으라고요? 오케이, 오케이. 또 찍어주세요. 네. 왔다. 의자 저기다 놓는 게 맞지 않을까? 아, 이거 의자야? 어. 자, 안 됐어. 어. 아, 안 돼. 다 젖었어. 아, 깜짝아. 와. 엉성하지만 아내를 위한 마음이 담긴 의자 덕분에 오늘도 돌만의 추억 하나가 더해졌습니다. 여기다가 감독님이 피서 오신 것 같다. 오, 둥둥 떠다니. 우와. 삼촌, 삼촌. 다 깼어요, 이거. 삼촌이다. 어, 주인 아저씨다. 주인 아저씨, 여기. 항상 만 원, 만 원. 만 원 싸다. 만 원이면은. 만 원에 백숙 줘요, 아저씨? 어, 준진데. 진짜 여기서 일하시는 분 같은데. 술 안 먹으니까 뭐 괜찮아. 아저씨. 아저씨. 5천 원 할인. 아, 이게 또 저거 뭐야. 뭐라 그러지? 귀촌한 맛인 것 같기도 해요. 서울에서 올리면 멀 맞아요. 텐데. 오토바이로 15분. 15분. 뭔지 알죠? 카메라 쪽 렌즈 쪽 너무 하다 조금 됐어요. 그냥 몸 담그고 있었어. 맞아요. 흥미를 댈 수가 없었어. 밥만 쪼개면 되지? 이거 한 번에 쪼개면 안 돼요? 한 번씩 있어도 한 번에 쪼갤 것 같은데? 아, 진짜로요? 한번 이렇게 안 쪼개봤지? 네? 안 쪼개봤지? 이렇게요? 위험해서 안 쪼개봤어. 다른 사람도 위험해. 손으로 쪼개시게? 네, 이거 그냥 손으로 쪼개도 쪼개질 것 같은데? 손날은 안 될 것 같고. 어, 될 것 같은데?
아 너무 아파. 아 아파. 어 고통이 늦게 온다 이거. 한 번만 더 쳐보자.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안 된다. 아 아파. 아. 네, 이게 제가 좀 더 하면은 지구 자전축이 변해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에서 끝내야 돼. 여기서 힘을 더 쓰면은 지구가 위험할 것 같아. 그래서 안 하니 붙여주는 거야. 혼자 지구를 살려야 돼. 그냥 계속 하고 있냐 여기서? 감독님이 손으로 한번 그냥 뛰어나는 거. 진짜요? 네. 한번 해보실래요 지금? 아 뛰어야 되니까. 뛰어도요? 안 되죠. 그러니까. 아. 내가 하면 더 아작나요. 나 내가 하는 거 아니면 나 저렇게 말할 수 있어. 야 이걸로도 안 될 것 같은데? 큰 건 없어? 야! 야 이거 너무 센데? 인간적으로?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안에 바로 깨졌다. 우와! 야! 와 대박. 야, 이 부부를 보면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참 복스럽게 드시네요. 보기만 해도 더위가 가시는 즐거운 여름 오후입니다. 아! 아! 나 이거 안 먹어. 이거 감독님 다 드려. 힘을 못 쓴다. 나도 드세요. 아 배불러도 먹어. 배부를 법한 게 뭐 어디 파묵 먹었다. 이게 파묵이 세게 들어가. 아 카메라 감독님께서 카메라를 뒤지시면 어떡합니까? 카메라 찍기만 해봐. 맞아. 골통. 아 이거 감독님 다 먹어. 아 나 이거 이제 못 먹어. 오 추워. 저희는 일로 내려가서 그럼 오토바이 타고 그냥 출발해요? 네. 그러면 나 들어간다면 찍어줘. 감독님. 아. 아. 이따가 어째 멘트. 어? 야, 우리 가서 고기 먹을까? 고기 아. 야, 오늘 분위기도 낸 김에 그냥 캠핑까지 해 버리자 뭐 이런 느낌으로 해서 신나게 가는 느낌 하나만 띄워 주면 될 것 같아. 아, 신나게 잘 놀았다. 어, 엄청 재밌었다. 아. 오늘 어차피 기분 낸 김에 저녁에 고기나 구워 먹을까? 그래야겠다. 캠핑장에서 고기 한번 구울까? 본인 드실 마늘은 가서 뽑아 오세요. 여기 있어요? 네. 마늘도 있어요? 마늘밭 엄청 많아요. 지금 여기서 밑에. 뽑아온 거예요? 그래요? 막 씻나? 저는 다 없었거든요. 안 씻어? 이거 다 찍...
찍으신 거죠? 네. 그럼 다 같이 씻으면 돼요. 그럼. 아, 그러면은 같이 씻어도 안에서 준비할게요. 그래. 그게 빠르네. 그 없이 머리 엄청 좋다. 빨리 내가 씻으면 대충 한 익숙하게. 여기 앉으세요. 안 돼, 안 돼. 깨끗하게. 너 감독님 데리고 가서 같이. 같이 가면 되잖아요. 아니, 안 돼요. 대충 앉으세요. 기생충, 기생충이라고 맛있어. 너무 근데 막 진짜 막 너무 노자판으로 나가서 욕먹는 거 아닐까요? 욕먹을 판단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면 어르신들은 아니 철없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놀자판 얘기 때문에 철없다기보다는 바지 같은 거 보세요. 아 여기다 안 헹구고 그냥 넣으시죠 지금. 무슨 소리예요? 혼자고 있다. 내가 헹구는 걸 못 봤는데. 근데 고기 그냥 굽는 거를요 우리 프로 찍듯이 이렇게 해서 구워주세요. 아, 그럼 하나 익고 이러는 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거 하나 건져놓고 나서 계속 구워먹는 걸 후샷하면 되니까 올려지는 거랑 뭐 지글지글이랑 쫙 뒤집어지는 거랑 이런 것도 좀 겁나 맛있어 보이네. 남편이 직접 만든 야외 캠핑장은 마당에서 가장 좋은 명당 자리에 있습니다. 여기 되게 아까와 다르게 운치 있네요. 그죠? 고기가 이 장소를 완성시키고 먹는 거 똑같지만 남편 하나, 아내분 대우들 한번 여기서 볼까요? 아까 수박 먹는 것처럼 하면 될 것 같아. 아유 그럼 무지겨. 수박은 용기 안 날 때가 낫다. 맛있게 굽는 사람이 구워야 돼. 제가 구우면은 한 소리 들어야겠네. 멀리 가지 않고도 언제든 이 계절이 주는 낭만을 즐길 수 있죠. 맨날 이렇게 싸줘요. 싸줘야지. 이러니까요. 함께 행복을 찾아가기로 한 부부. 드세요. 네, 드세요. 오, 보기 엄청 많네. 아, 예. 네. 얼마나 맛있게? 에이, 피디님은 고기도 보셔야 돼. 그거 드세요. 뭐 정정인가 뭔가? 응, 네, 김이 네, 먹고 있어요. 있어요. 언제부터 먹었어요? 얼마 전에 있던데? 전혀 몰랐는데? 자연스럽게. 네, 보시죠. 응, 이제 드세요. 꼭 동남아온 기분이다, 동남아. 동남아? 라오스 이런데. 이 분위기 때. 오, 딱 좋은데? 아, 고맙습니다. 자, 올려놓고. 엄청 맛있어. 그 고수 어느 거예요? 아까 싼 게? 아, 이거. 뭔가 맛이 다르게 연하죠, 다르네요. 연하죠. 희한해요. 그리고 엄청 세게. 네, 조금만 워낙... 들어가도. 자, 이제. 피디님 인터뷰 좀 할게요. 아까 여기 저희 캠핑장 보시고 엄청나게 무시를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드셔보니까 어떠신가요? 장소가 어떻게 됐건 고기는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기 말고 캠핑장을 얘기해 주세요. 근데 아까는 이 판이 안 들어가서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구조는 이 안에 숯불을 우고 이 위에 그릴을 올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쏙 들어가는지는 몰랐어요. 갑자기 영향을 받아. 아, 아래로 불을 넣는다고 했으니까. 아, 그거는 장작. 아동이처럼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더럽는 쏙 들어가는 구조라고 하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쵸? 나쁘지 않다라는 거지 좋다라는 건 아닙니다. 아, 나 그런 애매한 표현 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저 숟갈. 다시 갈게요. 거기부터 다시 갈게요. 좋다고 이게 되게 밝고 기쁘게 나와야 되거든요, 이 그림이. 그래서 그런 애매한 발언보다는 조금 기쁘고 되게 막 서울에선 상상도 할 수 없다 막 이런 느낌. 원래 이래요? 그런 느낌. 나는 아, 정말 좋아요. 아, 이런 캠핑장이 있다라는 거 네. 너무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죠. 서울은 상상도 못할 만한. 못하죠. 네. 아, 여기는 살고 싶네요. 좋았어. 이걸로 붙이자. 대박이지 막 욕만 할 거예요. 대박 꿀방 전문. 자 큐. 와 맛있게 익었다.
생각 안 하셔도 되는데. 근데 일이겠다. 계속 이거를 다 봐야 되는 거잖아. 편집하려면 어쨌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일처럼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취미로 했다가 주객이 전조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찍은 건 어쨌든 뭐 앵글도 바뀌고 막 그래서 보기에 주람이 없는데 이거는 푸샷 붙여놓은 거 같은 경우는 다 들어야 되잖아. 굿 아이디어다 이거. 그쵸? 이것도 정말 굿 아이디어야 이거랑. 그죠? 이거 완전 진짜 누가 이거를 만들 생각을 했어. 깜짝 놀랄 만한 거라니까요. 이게 피디님이 이렇게 무시할 게 아니라니까 이거. 알아요. 알아요. 깔깔깔. 정말 잘 아주 맛있게 자 어 배불러. 된망이 찐달래를 준비해 볼까요? 모르겠다. 귀촌을 꿈꾸던 준영 씨가 직접 만든 음악 시골길. 그 꿈이 이루어진 지금 부부는 행복합니다. 부부의 마음을 담은 선율이 저녁 하늘을 채웁니다. 삶을 여행처럼 사는 부부는 다음 여행지가 어디일지 모른 채 살아갑니다. 어디에 머물든 지금처럼 그렇게 느끼고 성장하며 세월을 향해 걸어갈 테죠. 촬영이 종료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챙겨가세요. 어 됐다 지금 어, 어. 지금 네. 합주기가 됩시다. 감사합니다. 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유 팬이에요. 네. 서울 갑시다. 현대 프린트가 아니야. 숨어 있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네. 이렇게 찍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감독님 고기사들 가면 오실 것 같아. 전화번호 갖고 있지? 이따 다 보내드릴게요. 정말 재밌게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그냥 가는 거 찍어야 되니까. 배우 가는 거 아니고요. 저희들 힘들어 죽겠는데 뭐하러 배우는 거예요? 아 재밌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운전 조심하세요. 네. 안전띠 꼭 내시고요. 어, 또 손이야? 응.